32년 전 동서울 터미널 앞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좁은 길 덜컹덜컹 거리며 선후배님들, 동네 주민들과 살 부대 끼며 오르내리던 이 성지 동산에 오늘은 62명의 사랑하는 복된 교회 교우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참 꿈만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기를 바랬던 내일이듯이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 더디고 답답하게 여기는 이 장신대에서의 오늘이라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흠모하고 동경하는 뜨거운 예배와 경건의 훈련과 치열한 배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평생 동역자가 될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이웃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복된 교회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오늘 장신사랑 기도회를 계기로 더욱 신학교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사를 하실 때 앞뒤로 하시는데 뒤에 분들이 앞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뒷모습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시작. 네, 앞에 분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네, 제가 좀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 한 번은 평소에 너무 조용하신 한 안수집사님이 제게 슬그머니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뒷머리가 삐져 나왔어요. <laughs> 그러고 봤더니 머리가 정말 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또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이 어 목사님 앞에서 볼땐잘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좀 올라가셨어요. 허리 안 좋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파봐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고 보니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더라고요. 교인들은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의 앞모습도 바라보지만 그의 뒷모습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을 텐데 주로 앞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얼굴, 표정, 머리, 옷차림, 거기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의 반의 뒷모습은 스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앞 모습은 꾸밀고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화장이 위장이 되기도 하고 변장이 되기도 하고 가장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뒷 모습은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 중에 때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 모습은 천사처럼 다가왔는데 이내 발견한 그의 뒷 모습은 마귀처럼 소름 끼치는. 사악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뒤에서 볼 때,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뒷모습이 진실하기 때문이며, 뒷모습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뒷모습을 어떻게 남기고 떠나느냐, 그게 인생이겠죠. 지금은 유명 강사가 된 김창옥 씨가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가사는 노름 빚으로 사회에 다 환원시키셨답니다. 청각장애를 앓으셔서 주변과 이웃과 가족들과 소통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주도 공항에서 이제 배웅 나온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아버지의 초라하고 구부정한 어깨, 그 뒷모습을 난생 처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깨에 짊어졌을 삶의 무게와 가난과 장애로 인한 차별, 얼마나 무거웠을까. 또 아버지도 나처럼 젊을 때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를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뒷모습을 주목하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진 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따를 만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고 그 길을 먼저 걷고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선배님, 교수님, 친구들, 동행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단순하게 요구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사실 가볍게 따라 나선 이 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무겁고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 이전에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사건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든든한 반석으로 여기시고 그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로부터 처음으로 주님은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따로 붙잡아 끌고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멱살을 붙잡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주님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며 다그쳐 따지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례하고 과격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을 쳤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라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분노와 흥분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얼굴을 주님은 돌이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친근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반석이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며 주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효력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계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이 순간 이 세상과 자신의 일에 빠져들 때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단과 제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베드로의 이중성 아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위선을 주님은 명확하게 간파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확고했고 예수님의 분별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주님 앞에 있습니까? 주님 뒤에 있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배드로도 사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뒤로 물러가 주님을 따르라는 뜻이죠. 내가 주님을 앞서가 내가 주님을 이끌게 되는 순간 나는 사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 뒤로 물러갈 때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도 교회도 이 장신 공동체도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따르기를 원했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초라하고 쓸쓸하고 고독한 뒷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앞모습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앞모습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배도 그물도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분께 기대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이시며 백마를 타고 우리를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승리의 주, 영광의 주, 그 주님의 앞모습에 열광하고 매료되고 도치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열렬히 맞이했던 그 백성들, 그한 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던 주님의 앞모습은 환영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가시는 뒷모습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님이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마자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님을 잡아 끌고 야단치고 대들었던 것이죠. 십자가로 가는 주님의 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뒷 모습보다 그앞 모습에만 주목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뒷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만일 예수님의 고독한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언제나 사실은 내 말이 앞서고 내 발걸음이 빨라지고 언제부터 인간은 주님을 내 뒤에 놓고 주님 나를 위해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이런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뒤로 물러서는 겸손하고 진정한 회개와 주님 따름에 제자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았던, 봐야 하는 주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엎드려 기도하시던 개세만의 주님의 뒷모습 언제나 기도하시던 그분의 뒷모습 저는 요즘 장신 공동체의 기도의 열기가 타오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신공동체가 주님의 기도하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뒷모습은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비틀거리며 그 길을 쓸쓸히 외롭게 걸어가시는 주님. 나를 위해 온몸을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당하시고 빨가벗기우시고 침 뱉음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되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단절의 고통 속에서도 마치 자식이 매 맞는 것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시는 채찍을 맞으시는 주님의 등, 주님의 뒷모습. 베드로는 주님의 열광적인 앞모습에 흥분하였지만, 주님의 이 쓸쓸하고 고독한 뒷모습. 그 모습에 주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자신이 완전히 실패한 바로 그 자리 자신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자각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묻고 확인하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예 베드로는 주님과 참 많은 베드로와 주님만 아는 이야기들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바다 위에 계시기에 나를 오라명하소서하고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걷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앞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곧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 빠져갑니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당당한 앞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 여종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며 욕하던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져 버린 자신의 뒷모습을 그때서야 발견하고 통곡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요. 주님은 뒤돌아보시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의 뒷모습을 조금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작은 예수가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시돈과 루따와 요빠에 이르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곧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비로소 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추석 연휴에 제가 가끔 찾는 무의도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유함도 느끼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저희 장인 어른과 두 아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저는 장신대 체풀 말씀 전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조금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해변가를 걸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발자국들을 보면서 유명한 풋프린트 발자국들에 대한 묵상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을 살았을 때 되돌아볼 때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다 주님과 나의 발자국 그런데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순간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왜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때 주님은 제게서 멀리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 시간 너를 업고 걸었단다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주님의 등에 업혀서라도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라도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계셨구나. 그 묵상을 하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새 두 아들이 아빠 부르며 저를 따라와 와락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발자국이,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정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뒷것으로 주님 뒤에서 주님 뒷모습에 주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길 끝에서 환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조용히 주님 뒤로 물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세상은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남기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의 교수님, 직원, 우리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